오늘은 집중 듣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EBS를 틀었는데 공영방송에서도 이렇게 흘려듣기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자막도 없이 더빙 없이 이렇게 내보내는 걸 봤어요. 이게 공영방송에서 나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공영방송에서도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집중 듣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저번에 흘려듣기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집중 듣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집중 듣기 하려면 먼저 준비하실 게 사운드북 펜하고 사운드북. 아, 저는 옥스포드 리딩트리로 설명할 건데요. 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옥스포드 리딩트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한 300권 넘는 책인데 그 책 안에 유머가 같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재밌게 봤고 또 책 끝부분에 가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도 되게 재밌게 봤고 두 번째 저는 영어 동화 명작 이거 한 30권 정도 되는 거 이것도 사운드펜으로 있고요. 다른 것들은 CD와 책이 있는 것도 있어요. CD를 넣고 소리를 들려준 다음에 책을 이렇게 읽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CD를 넣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귀찮으니까 그래서 사운드펜 책을 아이들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에일리언. 에일리언은 이 옥스포드 리딩트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도 한 348권 정도 되거든요. 외계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이 많이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책 읽어주는 원어민 이걸 써놨는데 요즘에는 이 옥스포드 리딩트리도 태블릿과 같이 해서 1년 대여해서 예를 들면 시원스쿨 같이 1년에 얼마 1년 동안 이 책을 볼 수 있는 이용권을 주거든요. 얘도 1년에 20만원대로 해서 팔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 컨텐츠가 많아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많이 이용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화책을 좀 몇 개 사기도 했고 이게 동화책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서 봤어요. 제가 한국 발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줬었어요. 발음보다는 부모님이 이 동화책을 읽어주고 나한테 설명해주고 같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장점이 있고 한글 동화책뿐만 아니라 영어 동화책들도 책꽂이에 전면이 보이게 잘 꽂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다큐멘터리 영어 자막.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걸 다 했으니까 하고 하루에 3권 읽으면 300권이든 뭐 600권이든 되게 금방 읽거든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지겨워요.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책도 살 수 있는데 이 정도 저희처럼 2년 반 정도 될 경우는 원서를 좀 잘 읽으니까 원서 읽기를 해도 되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다 하는 경우 그 다큐멘터리 영어 자막을 켜서 이 영어 자막을 따라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게 하는데 이 정도 높은 단계 되면 그 밑에 단계 원서 읽기나 쉐도잉으로 2-3년 하면 넘어가셔도 돼요. 집중 듣기는 파닉스 효과가 있고 글씨를 금방 눈으로 한 번에 우리도 이런 거 높은 단계에 있으면 높은 단계 이렇게 있지 않잖아요. 딱 보면 높은 단계인지 알잖아요. 다큐멘터리도 딱 요거 보면 다큐멘터리라고 보지 다큐멘터리 하면서 이해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익히는 것처럼 효과 있으면 그냥 딱 보고 샴푸 이렇게 보지 우리가 샴푸 이렇게 언제 이렇게 읽으면 이제 책 읽는 게 너무 느리고 힘들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돼서 그 많은 지문을 읽기 어려워져요. 이렇게 우리 한국말처럼 이렇게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 단어가 들어오도록 책으로 훈련하는 거죠. 시간은 30분 정도 의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선택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흘려듣기도 아이가 선택한 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감이 아주 어려도 있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집중력과 책임감이 생기니까 꼭 아이가 선택하도록 여기 세 번째 단계 이게 원서 읽기인데요. 원서 읽기랑 쉐도잉은 1년 반, 2년 넘어가면 이제 모든 말이 다 잘 들리고 의미가 거의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거의 한 80-90%는 알게 돼요. 되게 빠른 말이라도 특히 자기 관심 분야는 더 그렇고요. 자, 원서 읽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영어책을 많이 비축해 놓으시고 아이가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매직 트리하우스 중간중간에 그림도 있어요. 내용이 워낙 쉽고 재밌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학원은 한 번도 다니지 않았어요. 옥스포드 리딩트리 같은 경우는 사운드북으로 많이 했던 책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하고 꺼내와서 먼저 읽기를 하면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쉐도잉 같은 경우는 안 들릴 때 시키지 마시고 잘 들리고 또박또박 다 들릴 때 그때 시키면 아주 쉬워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쉐도잉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웅얼웅얼 웅얼웅얼 이렇게 들리는데 그걸 따라해야 되는 건 말도 안 돼요. 또박또박 들리고 의미가 다 들어올 때 이렇게 쉐도잉을 하면 굉장히 쉬워요. 한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고 너무 오래 하면 이제 숨이 차고 목 아프고 지치니까 잘 조절해서 한 30분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말이 바로바로 발음이 좋게 빨리빨리 나오게 되죠. 쉐도잉은 많이 들린 다음에 해라. 그 다음 저희 집에서 했던 옥스포드 리딩 트리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은 이걸로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장면에 따라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ESL 환경 아이들이 효과를 많이 본 책이고요. 그 내용도 좋고 그림도 되게 친근하면서 말도 너무 빠르지도 않고 학교 영어 시험에 비하면 듣기 시험에 비하면 빠르지만 되게 좋은 책이에요. 2단계는 문장으로 돼 있죠. 문장이 이렇게 짧게 돼 있고요. 3단계 있고요. 끝에가 이렇게 반전이 있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스테이지 4, 4단계. 4단계 같은 경우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요. 여기 찍으면 사운드가 나오죠. 5단계 페이지마다 두 줄로 돼 있네요. 세 줄인 것도 있고 애플스 찍고 아이들한테 글씨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기다란 걸 주시고 이게 손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This story is called Rotten Apples. Pig wanted to help Mom, so Mom gave her a john. Pick up the apples so I can cut the grass, said Mom. Pig picked up an apple. Yuck! She said. Some of the apples are bad. She didn't pick up the rotten ones. Mom made Biff pick up all the rotten apples. Put them in the box, said Mom. This is a rotten job, said Biff. 이게 6단계예요. 그럼 7단계. 7단계는 글씨가 조금 더 많아졌죠? The power cut. The family was going on holiday. They were taking Biff and Chip. Mom and Dad were busy packing the car. Will you pack these for us, please? asked Wilma. 자, 이렇게 글이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8단계 The flying carpet. 찍어볼게요. This story is called The flying carpet. 자, 처음에 이렇게 세 줄이지만 글씨가 이 정도. 내용도 약간 역사를 섞어서 재밌게 각색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This story is called The flying machine. 이게 리딩 책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죠. Nadine was at the airport with his mom and dad. They had been to America for a holiday. Now it was time to fly home. I love it. 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제가 보여드릴 책은 옥스포드 리딩 트리에서 나온 에일리언인데요. 네, 요 같은 펜으로 이게 348권 이게 가능해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라. Whoa! Go back. Grr. Tin cat bumps into a dog. The dog is cross. 네, 이게 레벨 1이에요. 네. Planet excess. An energy net. Nook threw the ship to one side just in time. The energy net shot past them and fizzled out.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에일리언의 챕터. Spaceship graveyard. Perhaps we should split up, said Max. Seven can take two of us to find the jamming device. The others can start searching for the fragment. 이 정도로. The jammer will stop him working at the jewel in the hub. 이건 옥스퍼드 리딩 트리 챕터북이에요. 얘는 10, 얘는 11, 12단계. 이게 제일 높은 단계고요. 자,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릴게요. The jewel in the hub. The circularium sent Wolf spinning back in time. He felt as if he was falling forever. Yet within seconds it had stopped. 아, 이 정도 되고. He had arrived. 그다음에 이거는 11단계. No,
Tyler. Something just happened to the writing itself.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높은 단계 같은 경우는 글이 좀 많아진 거 정도? 한쪽이 다 그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챕터북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 제가 집에 세이펜이 있어서 명작 동화를 샀어요. 요술지팡이 영어 명작 동화. 네, 이건 한국에서 만든 펜이죠. 이것도 한국에서 만든 영어 책인데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다른 목소리 다르게 읽어주는 걸 들려주고 싶어서 이걸 사긴 했는데 조금 더 느리죠? 옥스퍼드 리딩 트리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서 네, 이렇게 트렐라, 피터팬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동화책 제가 빌려서 많이 본다고 했는데 지금 빌린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집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샘 앤 데이브 디거홀이라는 책인데 이거 저희 아이들도 재밌어했고 저도 재밌어서 아이 그림도 예쁘고 해서 When should we stop digging? Asked Sam. We are on a mission, said Dave. We won't stop digging until we find something spectacular. 발음이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저절로 변한 건데도 불구하고 딱딱하지만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이거 너무 인식하기 때문에 네, 이 책도 이 사람 책 재밌어서 많이 빌려다 봤고 이거는 그림이 예뻐서 사긴 했는데 Dave makes the best spaghetti. 읽어주시면 되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읽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놀아주는 것만큼 자기한테 이렇게 집중하고 같이 읽어주면 되게 자상한 느낌이 들죠. 아이들도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발음이 안 좋으셔도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고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자기가 영어를 잘 못해도 아이는 원어민처럼 높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챕터북 매직트리하우스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타이타닉에 관련된 거라 저도 다 읽었는데 아는 내용은 더 재밌긴 해요. 그래서 타이타닉에 관련된 이런 책도 이렇게 소개가 되고 안에가 이 정도로 돼 있어요. 이거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그냥 중학생 영어 정도 단어. 그리고 얘랑 비슷한 단계가 어른 설명하려고 가졌는데 어른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셜록 홈즈 얘가 오리지널 셜록 홈즈 원서예요. 얘를 또 쉽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도 옥스포드 북웜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여기 보면 자, 어려운 말은 별로 없는데 빨리 읽을 경우 빨리빨리 의미가 안 들어오는 건 흘려듣기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자, 그럼 여튼 Time of this story I was still living at my friend Sherlock Holmes' flat in Baker Street in London. 이것도 읽는 것도 제가 많이 듣다 보면 이게 연음이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발음도 달라지고 그리고 읽자마자 의미가 바로 들어와요. 흘려듣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듣기 하고 책도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책도 읽히긴 해요. 흘려듣기만 할 경우 나중에 책이 안 읽히니까 원서 읽기는 스스로 속으로 읽어주면 돼요. 이런 연습을 해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수능도 지문이 많은 수능 글을 읽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원서 읽기 한 애들과 안 한 아이들이 되게 달라요. 점수가 많이 차이 날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도 책을 인문책, 소설 인문책을 많이 읽은 고등학생들이 수능 점수가 한 20, 30%가 더 높다고 해요. 근데 원서 읽기가 충분히 된 다음에 문제집을 풀면 그게 되게 쉬워져요. 아무튼 문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법책으로 중고등학생 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반론도 괜찮아요. 밑에 댓글란에 달아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방법은 꾸준히 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장담할게요. 왜냐면 저와 저희 아이들 케이스가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직 뭐 고등학생이 되진 않았지만